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은 좀 깔끔하고 가벼운 이런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어요.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선크림은 요거 사용할 거예요. 프레비츠 논 코메도 내추럴 톤업 선이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프레비츠 그 크림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 이 뚜껑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제형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완전 부드러운 크림 같은 타입으로 민감성이나 트러블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건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림성이 정말 로션 같은데 선크림 특유의 매끈하게 발리는 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얼굴에 바르고 요즘에는 파운데이션이나 톤업 크림, 쿠션 이런 제품들도 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붙어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선크림을 꼭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선크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햇빛 쨍한 날은 집에서도 선크림을 꼭 바르고 하고 있는단 말이죠. 너무 뻑뻑하고 답답하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간단하게 바르고 있을 때도 피부가 편안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프레비츠 선크림으로 가볍게 바르거나 아니면 완전 촉촉한 선크림 있죠? 그런 거를 그냥 크림 대신 바르거나 해가지고 집에서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고 책상 오른쪽에 창가가 있어서 햇빛이 쨍쨍한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이쪽 얼굴만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살짝 화사한 톤업 효과가 있고 약간 보송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끈적임이 없어요. 선크림 발랐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을 살짝 바를게요.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말할 때마다 찢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튜브 타입이고 이 립리프 제가 스틱 타입도 써봤는데 솔직히 스틱은 약간 저한테는 너무 용도가 애매한 느낌이었거든요. 자기 전에 바르기엔 건조하고 낮에 바르기엔 너무 무겁고 그리고 걔가 물기가 생겨서 각질을 불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겔 타입은 이렇게 딱 메이크업 전에 발라두기에도 좋고 여름 자기 전에 바르기도 좋고 해가지고 요 타입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볍게 할 거니까 톤업 크림을 쓸 건데 요거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로지도 있고 이 베어 컬러도 있는데 로지는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화사한 느낌이 좀 강하고 베어는 원래 내 피부인데 살짝 맑아 보이게 해주는 그 정도예요. 톤업 크림은 손으로 슥슥 바르면 되는데 손을 닦아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이거 발림성도 좋고 톤업 효과도 화사하고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달달한 냄새 나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촉촉한 크림 같은 타입이고 광채가 엄청 예뻐요. 그 어뮤즈 젤리 쿠션처럼 내 피부에 이렇게 딱 붙어서 광이 나는 느낌? 그리고 이거 컨실러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피부톤을 고르게 맞추고 싶은 부분만 살짝 커버를 할게요. 이거 사실 봉타입 이 위생이 어떨지 항상 쓸 때마다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용할 때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붉은기가 많은 부분에 올리고 아무 쿠션 퍼프 사용해서 두드려줍니다. 저 봉이 계속 컨실러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덧발라지기만 하고 퍼트리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파우더 사용해서 눈두덩만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눈두덩에 섀도우 올릴 부분만 살짝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뭐 굳이 파우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눈두덩만 눈썹도 이렇게 하고 오늘은 쉐딩은 안 하고 바로 눈썹 그릴게요. 이거 약간 회색빛 컬러인데 이런 쿨톤 컬러를 롬앤이 진짜 잘 뽑잖아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칙칙하지 않은 진짜 제 눈썹 색이랑 똑같아요. 눈썹 털색이랑 눈썹은 대충 지금 내 눈썹에 길이를 조금 연장하고 모양을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썹 앞머리 살짝 풀어주고 아리따움 멜로우 모브인데 이게 그 매트 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써도 정말 예뻐요. 제가 사실 이런 회색빛 도는 모브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만 옅게 깔아볼게요. 전 아직도 제가 쿨톤이라는 거를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컬러 하나로
한 두 번 레이어링을 하면 위쪽은 연하게 아래쪽은 좀 진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작은 브러쉬에서 언더 삼각존 뒤쪽에도 살짝 이렇게 미처 다 블렌딩을 못한 건 이런 크고 훌렁훌렁한 블렌딩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 풀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아이라인은 안 그릴 거지만 이 애교살 그리는 거에 제가 진짜 중독이 돼가지고 애교살을 오늘은 이런 펜슬 타입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자 컬러로 먼저 이렇게 웃어가지고 그림자 질을 딱 잡아주고, 이따가 얼굴에 진하겠어. 요거 그림자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따로 손으로 이렇게 스머지 해줄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고, 하이라이터 타입으로 이 윗부분 애교살 볼륨이 들어갈 부분을 살짝 칠해줍니다. 눈에 생기가 생겼죠? 근데 이거는 쿨톤 컬러라서 그런지 살짝 핑크빛이 돌고 좀 붉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다 맞출 때 아니면은 사실 저는 이것보다 그 3호 펄 없는 컬러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 방금 쓴 애교살 펜슬이 약간 번질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펜슬 타입으로 이 윗부분만, 아까 하이라이터를 넣었던 부분만 살짝 지나가서 조금 더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요즘에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섀도우하고 바로 뷰러로 속눈썹 올리고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블랙이지만 아주 가벼운 거를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골라봤어요. 완전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한올한올 딱 고정만 시켜주는 정도라서 이거 지울 때도 되게 잘 지워져요. 속눈썹도 곱슬이어가지고 막 얘들이 하나는 일로 나오고 하나는 일로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좀 고르게 이렇게 한 줄로 잘 올라가면 안 되나? 언더 속눈썹은 살짝 세워가지고 톡톡 묻혀준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빗어주고, 섀도우 컬러랑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얘가 지속력도 좋고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 점토 같은 타입이라서 이 퍼프랑 같이 쓰면 궁합이 되게 좋아요. 이게 좀 그 쫀득쫀득한 퍼프인데 트한 제형이랑 쓰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너무 따뜻한 핑크빛이라서 보랏빛 컬러를 살짝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너무 따뜻한 빛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볼도 좀 뽀송뽀송해져서 마스크를 썼을 때 어쨌든 좀 덜 묻어나요. 아까 바른 립밤을 닦아내고, 이거 어뮤즈 그 뭐 복숭아 에디션 타로 컬러인데 이거 내가 저번에 영상에서 발랐나? 뷰벨벳은 제가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지 쇼츠로 영상 올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바르기 너무 까다로워요.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쁜데 저는 또 입술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베이지크 로즈힙 컬러인데 이 음각이 너무 예뻐서 테두리로 바르고 있어요. 이게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좀 립밤 같은 느낌이 나요. 발색이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립스틱 특유의 그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저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 살짝 드라이하고 와가지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옷은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렇게 준비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깔끔한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